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스 앤 테스트 본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은 뭐 가벼운 도입부 정도 내용이었죠. 시작합니다. Being nature smart, 뭐 이제 의역을 해서 친환경적이 되기인데요. 자, 이번 단원을 관통하는 이제 주요 문법으로 바로 시작을 하네요. 자,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게 바로 ing가 명사로 쓰이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동명사라고 하죠. 해석상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ing도 뭐뭐가 되는 것은 하면서 맨 앞에 나와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친환경적이 된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ing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먼저 동사로 오면 이렇게 ing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자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단수 취급하는 거죠. 자 또한 뭐라고 알려져 있는 거냐면 pp가 수식하는 거죠. 알려진 거니까 as having naturalistic intelligence 아하 그런 자연주의적인 그런 지능 지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이때 ing도 전치사에 대한 목 적어 역할을 하면서 동명사로 쓰인 거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명사인데 여기는 주어로 여기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것으로 알려진 친환경적이 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You have the ability.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는다는 걸 어떤 능력이냐?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관련을 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바로 주변 환경과 됐죠? 뭐 감정이입한다라고 살짝 의역을 해도 좋고요. 자, this 이것은 include 포함을 하는데요 하면서 여기 있는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ing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뭐하는 것을 이라고 하면서 목적어 역할 그러니까 이것도 동명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ing가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되는 걸 동명사라고 하는데 크게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 여기는 하는 것은 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목적어로 쓰이는 건 뭐뭐하는 것을 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비동사 뒤에 나와서 주로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이 동명사로 쓰이는 ing라는 거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것은 포함하는데 소유하는 것을 아주 강화된 민감함, 세심함을 갖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자연에 대해서. 그러면서 ing가 병렬이 되네요. 그리고 growing plants, 식물 들으는 기르는 것. 그러니까 이게 포함합니다에 대해서 1번과 2번. 그리고 마지막 interacting well, 3번. 잘 상호작용하는 것. with animals, 동물들과. 그래서 아, 우리가 친환경적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It may also include, 그것은 또한 포함할 수도 있는데요. Being, 이때 being도 동명사죠.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Being able to detect changes, 어떤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로 날씨나 계절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가 쭉 열거가 됐네요. 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본문 1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런데 매우, 발달된 그런 자연적 지능,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가 동사, 조동사가 좀 멀었네요. Have a tendency, 어떤 경향이 있는데 To understand the natural world better 아하, 자연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대요 than other, 다른 사람들보다 They delight, 그들은 즐거움을 얻는데 in walking, 뭔가 일을 하고 and exploring outdoors, 바깥 세상에서 탐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즐거움을 얻습니다. 여기서 ing도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동명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본문 2에서 본격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